세트 수가 2대 0으로 NHL 농협 카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는 남자 단식 경기입니다. 조재호 선수와 에디 레펜스 선수와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도 조재호 선수 3세트 단식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 상대는 에디 레펜스 선수입니다. 에디 레펜스와 조재호 선수는 두 번의 팀 대결이 있었는데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네, 성공. 쉽게 득점을 하죠. 자, 레펜 선수의 출발 초구 공격 성공입니다. 조지호 선수와 레펜 선수는 그래도 이 단식 경기에서 계속 맞붙었었군요. 네, 그렇죠. 자, 1라운드에서는 15대 3으로 조지호 선수 승리. 그리고 3라운드 때 15대 6으로 레펜스 승리. 아, 그리고 4라운드에서도 15대 12 레펜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군요. 레펜스 선수 옆 돌리기. 아, 아쉽게 이제 돌아섰는데요. 아, 이 공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하고 난 다음에 실망스러운 모습의 레펜스. 네, 보통 저렇게 돼 있으면 큐 뒤쪽을 좀 들어가지고 길어지는 걸 방지한 어떤 스트로크와 함께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레펜스 선수 특징은 정말 두께 당점을 완벽하게 치려고 해요. 어떤 요령으로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고 시도를 하는 레펜스 선수입니다. 조재 선수 첫 번째 공격 아주 시원하게 성공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재호 선수의 아주 특이한 기록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렇죠. 3세트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적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NH 농협 카드입니다. 이겼을 때 3승 2무, 졌을 때 1무 3패죠. 아우, 너무 차이가 나죠. 성공합니다. 1라운드 때 4대 0으로 NH 농협 카드가 승리했을 때도 역시 조재호 선수가 3세트 승리. 자, 얇게 끌어서 키스 관계 없이 득점하려고 하죠. 네,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득점 성공합니다. 3득점째. 내가 이 두께를 정하고 나면 절대 키스는 없다라고 판단하면 저렇게 스트로크를 자신 있게 합니다. 자, 대회전. 네, 빨간 공 두껍게 처리했는데 뭐 무리해서 내 공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주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작은 각으로 성공이 됐죠. 짧게 만들기 위해서 짧게 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껍게 치면서 편하게 치는데 그 각이 길다 싶을 때 회전을 약간 빼거나 아니면 약간 밀어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뒤로 돌려치기. 지금 조재호 선수가 빨간 공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썼어요. 돌아 나왔을 때 키스가 있으니까 아예 돌지 않도록 두껍게 쳤는데 스트로크가 또 힘 전달이 워낙 좋다 네. 보니까 전혀 안 밀리고 그냥 짧아졌어요. 예, 너무 짧게 들어오면서 네. 연속 4점에 멈춰서는 조재호 첫 번째 공격에서 4득점 기록했습니다. 당구 선수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냥 막 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레펜 선수 옆 돌리기로 갑니다. 아, 이게 방해를 하네요. 갑자기 나타난 빨간 공 변수가 있었군요. 지금도 내공 위치가 당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는 공 참 선수들이 싫어하죠. 특히 내공이 붙어 있을 때 가장 싫죠. 네. 득점하지 못하고 들어간 레펜 선수고요. 다시 한번 조재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앞돌리기.
너무 편하게 감각적으로 됐는데요. 이번 공격 많이 벗어나면서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저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직접 맞추다가 길게 빠지게 친다라는 생각으로 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짧게 빠져서 아예 길이 없을 수 있는데 넉넉하게 길게 스피드 있게 좀 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득점 확률이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 정도의 수준이라면 조금 시간 때문에 아쉬웠던 거죠. 그러면서 옆돌리기. 네, 저런 성격입니다. 저런 변화는 정말 레벤 선수의 강점이죠. 저렇게 내공 움직이는 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보면 저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내듯이 공을 치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본인의 스타일, 레펜 선수입니다. 왼쪽 옆 돌리기. 정확하게 다가갑니다. 득점 성공. 자, 경기 초반 치열합니다, 지금. 자, 지금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레펜스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오늘 경기가 어려워지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레펜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기스 맞았고 길게 돌아서 다가옵니다. 뭐 각도도 좋고 힘 충분하죠. 들어갑니다. 4대4 동점. 훨씬 더 응원해주고 있네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죠. 네. 레펜 선수는 지금 한국에 상주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수병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없죠. 네네. 네. 또 SK팀 자체가 팀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 성적이 레펜 스비 겨치기. 좋습니다. 예리하네요. 지금 저런 각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저렇게 쳐놓고 빨간 공이 나오기 전에 내공이 투쿠션 진행 방향으로 갔어요. 보통은 빨간 공을 빼내고 끌어놓고 회전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방법 많이 쓰거든요. 쿠션에 붙어있다면 빗겨치기 형태로 그냥 가는데 지금은 공중에 떠있는 공을 그냥 빗겨치기 형식으로 갔습니다. 좋아요. 네.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 추가 득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연속 5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유의 그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회전으로 성공하면서 6대 4. 옆돌리기 키스. 정말 예리하게 뺐는데 짧아요. 아깝게. 예. 키스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게 처리를 했군요. 네. 좋았다 싶었는데. 네. 지금 빠지는 모양 그리고 내공이 짧게 빠지는 모양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두껍게 회전을 많이 주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 빨간 공이 쿠션에 부딪히고 나간 다음에 그 자리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조재호 선수. 네. 휘둘리기. 득점. 놓치지 않습니다. 2대5로 앞서가고 있는 NH농협카드 세 번째 주자 승리의 키플레이어 조재호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왼손으로 조준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왼손이지만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오차 없이 들어갑니다. 들어오면서 역전. 정말 슈퍼맨다운 조재호 선수의 모습이죠. 조재호 선수도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재호 선수 본인이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원했던 것 같아요. 예, 사타가 공이 나는 슈퍼맨 네. 조재호 선수입니다. 조금 짧게 가는데요. 아, 짧게 네. 갑니다만 성공.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조재호 선수. 한번 막기 시작하면 참 무섭죠. 예리하게 들어가면서 하이런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키스를 좀 편하게 빼려고 하니까 각이 짧고 그래서 지금 회전 없이 아주 좋은 각을 만들어내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4점과 5점 기록하면서 9대6. 네. 옆돌리기 대회전. 조재호 선수 딱 출발과 동시에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공이 자세를 잡으면 그냥 성큼성큼 다음 칠자리로 걸어가죠. 아, 팀원들이 얼마나 뭐 듬직할까요? 아, 조재호 선수 나오면 이 세트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겼을 때는 덩달아 또 팀원들이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3세트 승리하면 패하지 않는 공식이 나오는 게 자, 이 경기를 선수들이 팀원들이 지켜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길게 뒤돌리기. 네, 충분하죠.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7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워낙 타임이 빠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넉넉하게 남고 빠르게 공격합니다. 네. 좋아요.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점에 올라서고 있는 조재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재호 선수가 흰 공을 편하게 돌리는 얇은 두께를 선택했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지금처럼 가볍게 날려서 그냥 득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전에 쳤던 뒤돌리기는 되게 조심스럽게 속도를 좀 늦추거나 좀 눌러서 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동작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네. 그냥 빵 쳐놓고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짧게. 아, 짧은 각 좋습니다. 네. 하이런 9점. 지금 천천히 친 이유도 있죠. 지금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고 천천히 쳐야지만 자, 보시죠. 원에서 투로 갈 때 분리되고 아, 공을 맞고 원쿠션으로 갈 때 천천히 쳐야지만 쉽게 분리가 되고요. 뚫고 나가는 게 없는 거죠. 거리가 머니까. 그 상태에서 회전이 원쿠션에서 잘 이용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짧은 각이 만들어지거든요. 손 한번 풀고 옆돌리기를 시도하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14점.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이런 10점을 기록하면서 14대6. 팀원들이 너무 편하게 응원하고 있어요. 마지막 고비인데요. 조재호 선수가 아주 멋지게 회전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두껍게 옆돌리기 회전을 가지고 갑니다만 네, 너무 멀리 보냈죠. 그래도 하이런 10점에 14점에 먼저 올라가게 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마무리는 옆돌리기 회전을 이용한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만 투쿠션. 앞서 나가다가 역전을 허용한 에델레 펜스 섰습니다. 타임아웃. 네. 이게 이제 세트제 경기에서 6전 4선승제 지고 있는 상태에서 뒤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비기는 그 상황은 너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강팀을 상대로 피하는 것보다는 오더를 제출할 때 오늘 이렇게 강팀에서 최강조로 나온다면 우리도 이 상태에서 최강조로 붙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불을 놓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야, 키스가 나오네요. 에펜스가 잘 풀리지 않았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끌어오면서 공격을 했었던 레펜스. 빨간 공, 또 노란 공과의 키스가 있었습니다. 세트 포인트 밀고 갑니다. 아, 키스 없고 아우, 돌아서 나가네요. 나가네요. 야, 저 정 선수 좋은 공격 나왔습니다만 그 사이로 돌아서 나가는군요. 이거는 뭐 불운입니다. 네, 이런 멋이 있어요, 조재호 선수. 네. 아깝네요. 이런 공격은 사실 팬 서비스죠. 물론 이 공격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재호 선수가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에 팬 선수 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인데요. 아, 짧아요. 오, 안 들어갑니다. 레펜스 선수가 발길질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몸을 써봤는데 마음대로 안 가네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왔어요. 여기서 아, 회전이 많이 살아 있었네요. 네. 야, 레펜스 선수 아, 그래서 동료들이 너무 재밌어하는군요.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에 조재호. 네,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스핀샷. 자, 좋죠. 들어가나요? 네. 성공합니다. 조재호 선수의 마무리 5이닝 만에 마무리하면서 15-6 세트 스코어 3-0으로 앞서가는 NH 농협 카드입니다. 아, 멋지게 스핀샷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성공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자, 이래서 조재호 선수 3세트의 사나이 나온 모습이네요. 1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NH 농협카드가 승리했습니다. 3세트에 조재호 선수가 15-6으로 레펜스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유리하게 앞서가고 있는 NH 농협카드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